이거는 처음 왔어요. 이거는 파파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머리 자체가 있을 수가. 예, 라면 같아요. 무슨 파마냐? 그랬더니 퇴출 파마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났다고. 감고 말리고 아무것도 안 한 제 자연의 그대로 머리예요. 물론 이제 외국에는 있겠지만 한국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실제 머리인 거예요? 네. 아, 처음 봐가지고 만졌을 때도 이거는 파마 머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곱슬머리는 조금 더 많이 푸석푸석하고 파마했을 때 그 데미지 느낌이랑은 달라요. 원래부터 이런 원래 곱슬이신가요? 네. 원래 태어나서 원래 아기 때부터 계속이요. 말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이거 미용하면서 지금 이런 머리 처음 봤어요. 저희 엄마고 저희 아이들이에요. 어머님은 이 머리가 파마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파마 아니고 제 머리예요. 아, 이거 어머니도 곱슬이세요? 네네네. 저희도 곱슬이에요. 딸도 곱슬인데 제가 얘를 좀 펴줬어요, 머리를. 앞에 머리는 자기 머리예요, 앞머리. 우리 지금 이제 둘째 남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아이고. 이건 저고. 아, 이분이 시내의 준저 할머니세요. 그리고 시내의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온 집안이 다 곱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시내 아빠 만났는데 시내 아빠도 마침 또 곱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머리가 이렇게 슈퍼 곱슬이에요. 무승의 형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은. 부모의 DNA를. 부모가 양쪽 다 곱슬에 대한 부를 가지다면 100% 그 사람은 곱슬이 나오게 됩니다.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마 그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마, 근데 혹시 우리 친척들 중에 외국인 있어? 외국인? 응. 아니, 외국인은 없다고 하셨어. 저희도 놀랐는데 김신혜님은 아프리카계 에티오피아 0.02% 그 결과가 나왔고요.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매직해 주셔가지고 그냥 생머리인 것처럼 아무도 몰랐어요. 이 머리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친구들이 우산이라 그랬고 막 코팅했냐 그러고. 우산이었어요? 네, 그때 또 계속 또 매직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아유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순간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볼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냥 난대로 한번 살아볼까?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머리 엄청 갔다. 우리 한국말 잘하시네. 그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 한국 사람이거든요. 에? 근데 그 머리가 외부의 시선은 이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조금은 쓰는데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상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스스로의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스스로를 더 많이 아끼고 좀 사랑해주게 된 것 같아요.